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만적인 테러를 규탄합니다.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 2차 테러를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천인 공노할 정치 테러로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당시 현장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더욱 아찔하고 살이 떨립니다. 부산대 의료진은 만약 경동맥이 찔렸다면 현장에서 즉시 변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천만 다행이고 천우 신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죽이려 했다.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테러범의 자백이 정말 섬뜩합니다. 현장 동영상에서 보듯이 작정하고 달려든 테러범이 급소를 찌르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야만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이 긴급 뉴스에 놀라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가짜 뉴스에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의 음모를 꺼내든 유튜버들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테러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처벌해야 되지만 가짜뉴스로 2차 가해, 2차 테러를 가하는 자들도 흉악범 못지않게 발본 세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자들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면회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당분간 면회는 사절해 주시기 바라고 당 대표실과 소통을 통해서 가능할 때 면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장 가능한 빠른 시간에 이재명 대표와 면회를 추진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향후 당무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공관위 구성 등 총선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선 승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